자, 지금 이전 영상에서 한번 보셨죠? 지금 이제 모든 공략과 치고 세 가지의 장군을 잡고 보스전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스전이네요. 가볼까나? 제8장 마지막 소리입니다. 여하리 모두 에라바레심 코타비코소 키사마와 키사마 오토사마 오토사마 아라우네카 왕녀입니다. 소토노 세카이오 요모야 오마에가 소코니 타츠모노 거진 풀 더빙이죠. 지금 8장이면 최종장인데 여기까지 한 50시간 플레이 됩니다. 사이드 스토리까지 하면 ウソです. 소데스. 네사마. 희망을 자신의 의지로. 다 네사마 신지테이타. 자리고토. 희망나도 신이. 홀리셋. 소노미오 못. 아! 요가 야스라카나. 아나타와 다레노 코에모 키카나. 타미니 코에모. 네사노 히. 도레호도 기세오 하라에바 미타사레루. 모 코레조. 誰もかな私は戦います決めたのです私の守るべきものを通り愚か民国その悲しみす要は全てよこそが가봅시다. 수상한 빛이 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반지가 인도하는 멋있게 고샤쿠나 호호 오 실드가 99에서 11로 줄었네요. 다행이다. 한번 잡아봅시다 한번. 첫 번째 약점은 검, 단검, 지팡이, 얼음, 빛이라고 하네요. 얼음 좋지. 검 1이 모자르네. 오, 얼음이면은 당연히 얘로 바꾸고 검 가봅시다. 얘는 일부러 이걸로 하는 거야. 거의 죽겠는걸? 야 실드 깨지겠는걸? 바로 브레이크 걸렸고요. 한 번 더 때리면 되죠. 여기선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얘만 살짝 좀 바꿔줄까? 단검 지팡이 얼음 빛 여기 갑시다. 물론 이제 피번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약점이 브레이킹이라 데미지가 매우 세죠. 클리어 지금 제가 좀 많이 강력하긴 합니다. 오토사마 첫밥이시네요. 아 치읍밥이시네요. 요아 짐 레이노 요아 이노치 아도리 시유 신 나루스 몸마? 다맹 오 스벳 요놈 기마스 홀리쉣 할아버지 이상해졌어. 세계수 됐어. 세계수. 네, 할아버지 다음 약점은 검, 안검, 지팡이, 얼음, 빛이라고 하네요. 검. 아 단검도 있구나. 단검, 지팡이. 네, 똑같이 똑같네 그냥. 이거 똑같이 때리면 되겠다. 브레이크는 이번에 한 번에 안 걸리겠네요. 가봅시다.
아까 전하고 약점은 똑같아요. 하지만 요번엔 브레이크가 바로 안 걸리겠네요. 오씨 뭐야. 자 그럼 바로 가봅시다. 지금 속도 감사 디오퍼 걸려서 조금 빡치네요. 한 번 더 때립시다. 지금 브레이크를 제대로 먹혀서 원턴킬 내는데 이 다음은 네, 검 당검 지팡이 얼음 빛에서 창활책 불빛 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저도 지금 공략을 보고 있는데 살짝 공유해 드릴게요. 좀 이따가 끝나고 또 오시 뭐야. 헐 허씨 홀리 쉣. 용기의 증표 갖고 왔지 아까? A2? 메상 언니 어 눈뽕! 아 쉣. 어 뭐야 퓨전이야? 같이 싸우는겨? 어 요번에 회복해준다고 하네요. 오 씹덕. 스즈메? 어. 맞아 그래요. 아 언니 나올 때 인스타 찍을 걸. 어 씨. 왕녀의 기도. 어 개쩐다. 갑시다. 아 중열대 스샷 찍어 죄송합니다. 나중에 그냥 스캐들 할 걸. 자 그냥 가봅시다. 약점은 검 당검 지팡이 얼음 빛 똑같은데 나중에 실드가 계속 많아진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걸어버리겠습니다. 이번엔 버서커 모드로 할게요. 딜 개세게. 저 아이의 점에 특허거든요. 이번에 한번 버서커 모드. 다음 턴에 실드를 깎는다.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죠. 한 턴 정도는 브레이크가 되니까. 미래를 위한 마음. 야씨 SP도 회복을 시켜주네. 체력은 어 요거 이제 바꾸면 안되네요. 스킬 바꾸면 안되네. 못 바꿔야지. 아 이거 브레이크가 막혔네요. 자 그럼 이번에 때리면 무조건 개쎄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이게 데미지가 260이네요 필요 없고요. 얘가 검 약점이니까 요걸로 세게 하면 데미지 360이죠. 가보겠습니다. 뒤져 임마! 아 얘를 아 이거 버프 했어야 했는데 까먹었네. 심지어 얘 검 아닌 게 도끼 썼나? 얘 버프입니다 버프. 얘 턴이 안 되겠네. 일단 갑시다. 버프 갑시다. 개 뜨세요. 여섯 번 때린 겁니다 지금. 에이씨 딜 오지네. 와 씨. 왕력에서 버프를 주네요. 예, 전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이번에 끝내려고 끝내는 마음으로 가야겠죠. 갑시다. 다음에 회복 무조건 해야 되나. 안 하면 죽어요. 끝났는데? 아이 그 아 다음 스펙을 못 보여드릴 죄송합니다. 죽어버렸네 얘가. 아 너무 괴괴탈겠다. 아버지를 슝. 뭐야 또 싸워? 아닌데? 저기요 왕년님? 왕년님? 치셨는데요. 뒷북치셨네.
어 쉣. ここまでです. 뭐가 떨어졌다. 반지네요. 이건 내 거. 냠. 요아. 원래 같으면은 여기서 이제 장수 3명 나와야 되는데 미리 잡아서 상관없죠. 어? 뭐야 풀렸나봐. 흑과 풀렸나봐 반지 때문에. 코토쿠마 죽은거야? 근데 이게 맞지. 좀 살려도 애매하잖아. 또또또 광진 도지면 어떡해. 또또또 우리 승리예요. 오 몸에 기목지하구만. 전쟁은 끝났고 왕녀 아라우네는 솔로몬 왕이 이끄는 연합군과 리벤 왕군의 가세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뻥치네. 내가 다 잡았듯이. 이렇게 파디스 3세의 오랜 세월에 걸친 독재는 막을 내렸다. 반지의 존재는 그 위험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약간 절대 반지 느낌이네요. 대륙을 구한 선택받은 자들 역시 일부 왕들에게만 이야기가 정해졌고 이윽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모시킹이 모시킹이 했어요. 뭐야 이런 씨, 준비 안 됐어. 제네부터 죽였어야 했는데. 아 결혼한 거 아니구나. 왕 됐구나 그냥. 대륙의 영웅이요. 킥만 하지. 결혼해서 나라 먹어버린겨? 홀쉣. 커플이면 죽이려고 했는데 봐드리겠습니다. 너무 세다구요? 어쩌라구요? 실제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 재밌었다. 이게 스토리 끝이 아닙니다. 150年前この争いの果てに 오태가 히토타와 토키가 타치 에도라스와 오쿠노 쿠니오 키즈츠케 스타가에마시타 풀더빙이죠. 마타 아라타나 아라소이오 우미 자동 스킨만 뺀 겁니다. 코코니 이루 미나산와 오키나 크루시미오 와카치마시타 시카시 소레데모 私たちは希望を捨てなかったのです。いかなる時も皆さんには守るべきものがありますか。私にはあり。エドラスの未来、母と姉から託された。ちょっと乗っ切るけどね。希望の日。守りましょう。おのがこのぬくもり。 守りましょう. 오노가가족의 守りましょう. 마무리다쇼. 誰もが 와케 헤다테 나쿠. 사회주의? 공산당? 평등은 좀 에바지. 네가 왕 여왕이잖아. 빵구똥 오식기야. 오르스테라니 히카리. 와! 그렇게 왕녀 정은이는 민중의 지지를 얻어 에도라스 공화국의 여왕이 된다. 에도라스, 리벤, 아르티니아 세 나라는 다시금 불가침 조약을 맺었고 새 여왕의 이름은 각지로 퍼졌다. 대륙을 비추는 새로운 빛으로. 어 재밌네. 요즘 모바일 게임 중에 이만한 게임이 없습니다. 다 쓰레기 가챠 게임이라서. 물론 이것도 쓰레기 가챠 게임이긴 한데 스토리는 제대로 돼 있어요.
넌 뭔데 임마? 저 흑막색 핀 공산주의 엘도라도 모식갱이 공주 여왕이 되었습니다. 장난입니다. 이게 난가? 찐! 아, 씨, 얘기할 뻔했네. 여기서 깔끔하게 필요했습니다. English version strap producer 히로히토 수키린 모식갱이. 예, 스토리를 다 깼다는 뜻이죠. 아, 뭔 놈의 모바일 게임이 엔딩 그리신이 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졸라 재밌습니다. 아야, 걔 매우 재밌습니다. 한번 잡숴봐. 진짜 눈 딱 감고 뽑기는 솔직히 말해 안 해도 되고, 아, 하긴 해야 돼. 거의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시작하시면 장비도 퍼주고 모두 퍼주고 다 퍼줘요. 그냥 스토리 생각하고 그냥 밀어도 충분합니다. 예. 뭐 진짜 그냥 1렙부터 쭈그녀 올려도 상관없어요. 예. 근데 레벨업 노가다하기 싫으면 좀 이제 광고는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충분히 초반 레벨업 진행 가능하고. 예. 진짜 만약에 진짜 가능하다면 한 5,000원만 질러서 그거 있거든요. 그 극상 넛. 예. 극산 넛 해가지고 레벨업 팍팍 시키는 게 있어요. 그거 지금 레벨 한 50, 60까지 팍팍 크거든요. 랩 직루로 탁 스토리만 보셔도 돼요. 예. 장비 없어도 장비는 줍니다. 그리고 초반에 지금 개재미, 개꿀잼. 오, 실로스도 지리룸만 시작 찍어야지. 근데 이거 스킵 안 됩니까? 아, 되는군요.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예. 너무 많다. 예, 장점이 또 스킵이 가능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의 정점에 이르는 자, 선악황 파디스 클리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상을 받고요. 그러면 거의 모든 안 올라가네. 그리고 수학녀 드래펀드의 반지, 네거망 브랜드의 반지, 도공자 반지, 석화강 반지 얻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큰 틀의 스토리 8장까지 다 깼고요.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추천드릴게요. 이제 전 종장만 남았네요. 후. 이제 수수께끼의 남자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뽑기 할 수 있는 거 한 번이라도 하고 방종해야죠. 줍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깨면 여러분들도 이거 다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개꿀 보상이 많습니다. 뽑아봅시다. 지금도 무료 뽑기도 떠서 뭐 딴 게임 같이 하신 분 있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뽑아봅시다. 2% 확률. 스토리 깼으니까 뭐 하나 주나? 뭐 사이러스 주나? 사이러스가 최강 마법 캐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공 캐? 아, 이거 안 뜬 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뜨기 떠요 이러다가. 이 짓불도 안 뜨네요. 착한 사마리 한 번에 버프치고. 아, 마지막으로 공략 보여드리고 방종하겠네요. 딱 한 번 되네요. 그 니어 모식갱이. 이게 B2만 뜨면 저 이제 아주 그냥 어? 악세도 없거든요? 한번 또 주나? 한번 주나? 오, 할배. 정말 지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이미 이거 전 필요 없이 정도로 다 모았거든요. 애들은 사각성이 최대인데 제 파티 보시면 얘가 이미 사각이죠. 사각사각. B2도 이런 식으로 스텝 보너스는 다 받았어요. 이거 얻으면 이거 딱 얻는 거라서 얻고 싶은데 내 맘대로 안 되네요. 맞습니다. 하.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공략은 요겁니다. 멈추고 보시면 돼요. 파디스 1단계, 2단계, 3단계. 뿅. 시간 감사합니다.